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을 했습니다. 와우, 정말 정말 X판인 정말 싸움을 했는데 보시면은 예,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오피니언 안에 This was the debate from hell. 정말 지옥에서 나온 듯한 그런 토론회였다라고 얘기를 나왔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오늘 1면에서는 정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위험을 주는 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 자신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폭스뉴스에서는 폭스뉴스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제 그 라이엇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 약간 두둔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1년에 내세웠고요. 어쨌든 어제 첫 번째 TV 토론을 했는데 미국인들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이런 뭐 토론이 있나라고 할 정도였는데 뉴욕 형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욕을 할 것 같아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This is not a debate. This is the worst presidential debate I ever seen for the last 40-something years. Trump is a disgrace to all Americans. He was talking over Biden's. Biden's talking over Trump. So it's pissed me off. And a lot of Americans didn't see to the end. That's the problem. I only watched the 5 minutes. For the 5 minutes, I turned it off.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can see in the 60 years old fighting over his terms, over playgrounds, right? Like a slice at the playground. I just want to keep his mouth shut off. That's what I want to say. 한국말로 하면은 여기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예. 5분 만에 껐고 예. 그리고 마치 6살짜리들이 운동장에서 패싸움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은 사실 미국 형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본 사람들이 다 느낀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제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인데 너무 창피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적이 없습니다. 미국 디베이시. 그래서 뭐 더 이상은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차 디베이트는 어제 했고요. 그다음에 2, 3차 디베이트도 10월 달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것도 그때 뭐 외교안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어제 정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충격적인 그런 TV 토론이었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트럼프 이번 사실 대선이 왜 중요한가라고 다시 한번 뭐 누구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겠지만 이 트럼프 보시면은 2016년 공약했던 거를 상당수 이행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정말. 예. 예를 들면 나프타 뭐 재협상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국 뭐 중국에 대해서 불공정 관행 이런 걸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뭐 세금 문제, 절세, 뭐 감세 이런 것들,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탈퇴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탈퇴했어. 뭐 이런 것들이죠. 금융시장이나 의료보험 오버마케어 폐지하겠다. 약품 가격 인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정말 대선도 중요하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공약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판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간단하게 지금 미국 그 대선 판세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지금 많이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 있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요 표를 보시면요. 요 표는 2012년 대선입니다. 2012년 대선 때 오바마가 2012 이거는 이제 중간 선거였어요. 밋 롬니 후보였는데 당시에 밋 롬니 후보를 이겼죠. 그 332석을 미국은 아시겠지만 그 저
선거인단 투표지 않습니까? 332석으로 승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레드 스테이트이 많은데 그래도 주 인구가 많은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 뭐 뉴욕, 플로리다 이런 데서 승리를 그다음에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위스콘신, 일리노이, 뭐 미시간, 오하이오, 그다음에 아이오와 특히나 스윙 스테이트죠. 아이오와 이런 데서 싹쓸이를 하면서 오바마 후보가 안정적인 표차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꺾을 땐 306석을 그 차지해 갔어요. 선거인단 투표에. 근데 여기서 상당 여기서 바뀐 블루 스테이트에서 레드 스테이트로 바뀐 지역들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오데오 주변에 있는 공장 예전에 많았던 디트로이트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아이오와 위스콘신, 미시건, 뭐 인디애나 원래부터 레드 스테이트였고 오하이오, 그다음에 특히나 펜실베니아 또 플로리다를 차지함으로써 트럼프 후보가 당시 후보였죠. 후보가 이번에 2016년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고 왜냐하면 이 후보들이 이게 특히나 러스트벨트 지역이 민주당 텃밭이었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가졌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충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2020년 지금 대선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스코어는 바로 이겁니다. 현재 스코어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270-02 win이라는 사이트. 이거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모아놓은 공신력 있는 그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스코어, 현재 스코어 9월 30일 기준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278석을 차지하면서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 지금 현재 스코어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특히나 지난 2016년 대선 때 블루에서 레드로 가져갔던 지금 아이오와 위스콘신, 미시건, 오하이오 이게 지금 다 스윙 스테이트인데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이 지금 블루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하겠죠. 플로리다 플로리다는 아직 그 좀 뭐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플로리다도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아주 마지날하게 지금 이기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특히나 이제 상대가 현재 대통령인 현직 대통령이고 또 뭐 큰 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고 어제 디베이트 결과 예를 들면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리닝에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지금 스윙으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어제의 TV 토론은 굉장히 좀 악재가 아니었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악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본 시각은 좀 약간 초조 이게 뒤지고 있다라는 걸로 초조해하는 모습을 많이 좀 저는 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지금 현재가 이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더밀크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현명하신 더밀크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약이 이 두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특히나 경제 관련 공약이 어떤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옆에 보시죠.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지금 현 대통령이 경제 공약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자리와 제조,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게 보시면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두 양 후보 다 방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양 후보 다 공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 관련돼서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외국인을 좀 더 그 뭐 H-1B 비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오픈을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트럼프는 막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게 불법 체류자 추방이나 외국인들을 좀 내보내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조와 관련돼서는 지금 중국 리쇼어링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이든 후보도 똑같이 공약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것도 좀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둘 다 인프라 투자를 공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그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저 증권사 관련돼서 이제 자료를 따와 봤는데 빅테크 중소기업 통화 금융정책 관련돼서도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면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하원에서 오늘 뉴스는 빅테크 기업들 좀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뭐 두 후보가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벤처캐피탈 투자를 캘리포니아에 집중된 실리콘밸리에 집중된 VC 투자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이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통화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트위터가 이런 거 뭐 독립을 연준 독립성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그 전체적인 기조인데 요약을 하면은 두 후보 모두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어제 토론에서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러스 요거를 빨리 잡는 게 좀 경제의 회복에 가장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요 후보에 대한 분석은 좀 저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혁 형님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코멘트는 하고 싶지 않고 벌써 우리도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댓글로 보면은 트럼프를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바이든을 찬성하시는 분이죠. 우리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의 전략은 divide America using wrath and fear. 공포심과 분노심을 이용해서 미국을 반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가장 큰 결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좋아질 수가 있고 미국은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여러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는 없습니다. 동지가 있어야 되고 동반자가 있어야 되고 같이 사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격 사유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숏텀으로는 뭐 트럼프가 돼도 저희한테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장기적인으로 볼 때는 리더십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리더십을 잃지 않을까 라는 저는 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구를 선택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리퍼블리칸입니다. 리퍼블리칸인데 트럼프를 찍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제 의견이지. 뭐 여러분들 트럼프를 좋아하거나 칭찬하시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바이든이 믿을 만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하지만 이제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우리 자산을 지켜야 되고 우리 경제를 지켜야 되는 게 저희 또 일을 우리가 이제 탤런트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됐을 때가 훨씬 더 경제는 좋았다. 설사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뭐 지금 현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고 바이든이 되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빅 텍 섹터는 세금이 좀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시장 정책을 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비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 어떻게 굉장히 궁금했고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빨리 케어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 특히 미국에 계신 미국인들은 빨리 케어를 바랄 텐데 어쨌든 지금 오늘 뉴욕 증시 어땠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코비드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했죠. 저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걸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 대통령의 하야 또는 미국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공격 또는 예를 들어서 레이건 대통령이는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성세대들은 지금 4, 50대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초 대통령인데 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맞았을 때도 한 2, 3일 동안 굉장히 그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안에 회복이 다 됐고, 그 다음에 뭐 쿠바 미사일 사태도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가 다시 또 원산 복구가 됐고, 최근에는 911 아시죠? 911. 2001년에 있었던 그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그 쌍둥이 빌딩 공격한 거 아시죠? 그날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예 주식 뉴욕시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2, 3주 만에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고 해서 미국 시스템이 대통령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힘들지 그 제 생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 그러니까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노심초사하거나 좀 불안한 요소를 있었는데, 어저께도 잠깐 들어왔었거든요. 우리 그 13시간 방송할 때 뭐 질문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댓글도 안 했습니다. 뭐 걱정도 안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설사 뭐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뭐 잘못된다 그래도 부통령제가 또 부통령이 또 받고 또 부통령이 잘못되면 또 스피커 하여튼 이게 미국 시스템이 한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며칠 동안은 좀 힘들겠지만 또 그것 때문만에 주식시장이 뭐 폭락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런 시스템 때문인지 오늘 하락 증시가 그렇게 많이 좀 왔다 갔다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 경기 부양책 2% 정도. 예, 예. 그리고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믹스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한꺼번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실업률도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안 좋고 그 대신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믹스 시그널이라 이걸 가지고 뭔가 크게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오히려 이거 외에 딴 문제들이 뭐 지금 산적한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대선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서 마켓에 대해서 볼러틸리티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죠. 예, 오늘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코비드 확진 판정에 대한 영향, 미국 국민은 예.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거고 미국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금방 또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큰 신호는 아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예.